예, 다섯 번째, 선제 여덟 번째 마디 할 단계인데, 앞에 했던 걸 한번 다 복습해 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마디까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르라. 3번 손가락으로 나, 개방년.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나비 할 때는 파, 그다음에 상행적인 상행, 그러니까 파. 도레 할 때도 도 누른 상태에서 레까지 연결하고 떼지 말고 솔할 때도 파 떼지 말고 솔솔솔솔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요. 포핸드 주법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교호주법 바꾸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디에서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할 차례예요. 그러면 옮겨서 작업을 한번 또 해보죠. 다섯 번째 마디는 예,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멜로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거의 비슷하긴 하죠. 예, 노랑나비 근데 멜로디가 조금 달라지네요. 이게 가사 때문에. 솔, 미,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긴 앞에서는 두 박자로 처리됐었는데 이건 한 박자로 계속 가사 때문에 노랑나비 그다음에 파, 신나 여기는 이제 두 마디로 끝나네 똑같이 예, 춤을 추며 8번 음표 추 아니죠? 춤을 추며 이렇게 되네 달라지죠? 그다음에 오노라는 두 마디 네, 이렇게 해서 멜로디가 됐어요. 손가락 번호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는 아까 솔이 3번 손가락이었죠? 네, 이걸 복사해서 여기를 붙일게요. 솔 개방년 미 솔미미미 그다음에 똑같죠 1번 손가락으로 예파레레 3번 손가락 그다음에 여기는 도, 미, 솔, 솔이니까 도 1번 손가락이죠. 도, 미, 개방년 미는 개방년이니까 예, 솔은 예, 3번 손가락 그 다음에 여기는 미니까 개방년이죠. 해서 이렇게 붙이면 끝나면 돼. 손가락 기호 번호는 다 됐어요.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마디. 그 다음에 가사도 넣어볼까요? 여기는 노랑나비. 노, 랑, 나, 비, 신나비. 춤을 추며. 추, 며, 오, 너, 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에서, 예,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탭. 타브 확보를 하는데 이걸 아까 미리 먼저 복사를 했는데 다 같이 카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지워야 돼요, 지금. 불필요한 걸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지워야 돼요. 지금 보면 손가락 기호 번호까지 다 그냥 같이 카피가 되는 바람에 시벨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보 작업까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소는 그대로 자동으로 형성이 됐어요. 타브 악보가 그대로 그려져 있죠. 3번 3플랫 0 개방연 1플랫 3플랫 이렇게 다 앞에 설명했듯이 그렇게 설명이 됐죠. 기록이 됐어요. 자, 이대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뭐가 좀 지워졌나요? 여기 일곱 번째 마디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그려놨어요. 여기 다섯 번째 마디죠. 한칸 건너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마디까지. 자, 이제 탄현 오른손 탄현 아포핸드로 해야 되고 교호주법으로 해야 되고 그 설명은 앞에 했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노랑나비 손가락으로 솔 개방연 1번 손가락 3번 손가락 2번 선 3플랫 눌렀죠. 그 다음에 춤을 추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박자 길이는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서 맞출 때는 전체적으로 줄을 엄지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뮤트가 되죠. 음이 끊어지죠. 하나, 둘 하고 갖다 대서 소리를 잡음을 없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해봤습니다.